내 원수들이 네 앞에서 움츠리고 너는 그들의 높은 곳을 발로 밟을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이제 제가 지금 엑셀에 노란색을 칸을 채우고 가거든요. 이제 마지막 하나 칸 남았습니다. 요 칸을 채울 텐데 우리가 또 마지막을 우리도 지금 모세오경 마지막인데 좀 막 생각했어요. 어떻게 마지막을 읽을까? 요거 지금 이제 모세의 죽음에 관한 기사가 나옵니다. 내용은 슬픈데 우리가 너무 또 흥분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오면 올수록 뭐 아까 호진쌤 목소리도 그렇고 저도 목이 좀 메이고 뭐가 좀 울컥한 마음들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떨지 모르겠지만 위대한 한 또 그 영적 리더십의 또 죽음의 기사하고 또 우리 하나님의 이끄심들을 우리가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 시간 마이크 다 키세요. 서로의 소리가 들어가고 스피커 뭐 중복돼도 상관없습니다. 각자 속도로 읽으라고 제가 하려고 하다가 조금 느린 각자 속도로 읽고요. 11장까지 읽고 먼저 읽으신 분들은 스톱하고 계시고 12장은 다시 천천히 박자 맞춰서 마지막에 읽고 제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다 같이 아멘 하고 끝내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네. 12장 신명기 34장 모세오경 마지막 장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외모산에 올라가 그러나 여리고 남편과 평지에서 성픽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길르앗 온 땅을 땅까지 보여주셨습니다. 또 납달리 온 땅, 에브라임과 문다셋의 땅, 서쪽 바다에 이르는 유다의 온 땅, 내게 부지어 성류나무에서 그리고 골짜기의 소원에 이르는 금지를 보여주셨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다. 내가 내 돈으로 주도록 했으나 너는 그것도 그 땅으로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자 여호와의 종 모세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 모압 땅에서 죽어 모압 땅 반대편 골짜기에 묻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 블리셋을 보았습니다. 그때 그의 눈은 흐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위해 30일 동안 여호수아에게 안수해 애굽과 끝날 때까지 계속했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해 그에게 시의 영이 가득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을 듣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에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얼굴을 내밀게 하시고 이집트 땅 바로와 그의 이스라엘에서 모든 큰 권능과 모든 이적과 기사들을 행하게 하셨고 그는 여호와께서 얼굴을 대면해 하시고 이집트 땅과 바로와 그의 모든 종들과 그의 온 땅에 보내셔서 모든 이적과 기사들을 행하게 하셨고 12절 갑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모든 데서 모든 큰 권능과 큰 두려움을 보이게 하신 사람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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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걸 또 해내네요. 우리가.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이고, 수고 많으셨어요.